본는은 말 그대로 이제 화장품 관련 업종에서 지금 주가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다른 여타의 화장품주들과 움직임 자체에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화장품주들 주가는 어땠어요? 이제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가 LG 생활 건강,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주 패턴이었는데,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제 고가군역 요런 부분에서 지금 요렇게 닫혀져 있는 요런 박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가군역 자체에서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를 올렸다가 여기에서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지금 하락하는 이런 양상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뭐 토니모리도 잡주지만 마찬가지로 조금 들었다가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빠져버리는 모습들. 지금 LG 생활건강 이런 것들도 지금 조금 꺾여있다시피 이 본드가 지금 업황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다. 그런 것은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되고요. 대신 이제 이 주가의 거래량에 의한 또는 수급에 의한 상승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우리 이 주가를 보더라도 여기가 이제 스펙에서 이제 합병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고가군역, 그 저가군역에서 이제 많은 거래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넘어가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점이 뭐 이런 자리가 될수 있죠. 그래서 3,000원짜리 자체가 기준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지금 주가를 이렇게 한번 빵 튀어서 이렇게 올렸는 이런 양상인데요. 오른 자리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주봉을 잠깐 보시면 하방에 이제 많은 거래가 분포하고 여기에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지금 물론 고가권역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밑에 매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리까지는 내려와줘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요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더 지지를 잡아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주가 자체가 하단에는 한 4,000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라는 거죠. 요 자리까지는 열어줘야지만 하단에서 올라왔던 거래량과 함께 지지가 상당 부분 강해지고 요렇게 이제 돌아설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파동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자리가 일단은 4,000원 부분, 4,000원 하단으로 우리가 좀더 공략을 하는 방법이 가장 적당하다고 봐야 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본드도 고가 권역도 자, 요런 자리. 여전히 6,000원대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요 종목군에 대해서 현재 관망에 대해서 지금 변동폭이 아직까지도 상단도 그렇고 하단도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화장품 업종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이 종목에 대한 특수적인 부분은 바로 수급이라든지 또는 거래량, 이런 부분으로 주가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되는데 또는 재료. 근데 지금은 차가 떠났죠. 차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비유를 해본다면 업황이 이래 된 거예요. 업황은 지금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것만으로 주가를 다시 한번 6,000원까지 올리기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 조금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하단에 대해서 공략을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까지 함께.